대통령이 죽으면 어떻게 될까요? 다행스럽게도 헌법에서는 이러한 상황을 대비해 놓은 조항이 있습니다. 헌법 제71조를 보시면 대통령이 거리되거나 사고로 인하여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국무총리, 법률이 정한 국무위원회 순서로 그 권한을 대행한다고 나와 있습니다. 그 순서는 국무총리, 기획재정부 장관, 교육부 장관,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장관 순이죠. 즉 현재 문재인 대통령이 서거하게 된다면 정세균 국무총리가 그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. 그렇다면 미국은 어떨까요? 미국도 이와 비슷한 장치가 있습니다. 한국과 마찬가지로 대통령이 거리될 경우에는 부통령, 하위원장, 상위원장 순으로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되는데요. 한국과 다른 게 있다면 지정생존자라는 장치가 있습니다. 지정생존자는 정부 강료들이 한자리에 모이는 행사가 있으면 만약을 대비해 승계가 가능한 부처 장관 한 명이 안전시설에서 대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. 만약에 정부 강료가 모두 사망하게 되는 사고가 발생한다면 이 지정생존자가 대통령직을 수행하게 됩니다.